중국 커피 브랜드 루이싱, 2017년 갓 런칭한 갓난 아기인데 기업가치는 벌써 39억 달러입니다. 중국에서 꾸준히 1위를 지키던 스타벅스의 아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5G급 쾌속 성장과 함께 커피 업계 미중 전쟁에 불을 지핀 루이싱. 이곳의 특급 비즈니스 전략 뭘까요? 중국 부자 친구들이 모여 런칭한 루이싱. 7월 적자? No.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섭니다. 잘 나가던 중국 내 수복은 뜻밖의 실적 마이너스를 겪게 되죠. Starbucks dominates the coffee industry in China, but a Chinese startup hopes to change that. It's called Luckin. 우선 기사의 루이싱, 중국 밀레니얼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 우린 커피 회사? No. IT 업체임. 앱 주문하고 QR코드 찍고 픽업하면 끝입니다. 간단 심플한 메뉴와 함께 파격적인 배달 서비스는 덤이고요. 주문 후 30분이 넘으면 돈 안 받아요. No. 두 번째는 가성비 전략입니다. 쏟아지는 공짜 커피, 앱 유저가 벌써 1억 4천만 명이랍니다. 게다가 스벅보다 더 비싼 원두에 WBC 우승 챔피언, 최고급 커피 머신까지 싸게 팔지만 품질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또 재료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입점해 임대료를 대폭 아낍니다. 그 덕에 18개월 만에 2,370개 매장 오픈! 올해 말이 되면 스벅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당연히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객 유치는 성공했고 해외 투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스벅도 질 수 없다며 알리바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글로벌 베테랑 스벅, 이제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